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가봅시다. 한번더 똑같이 더 볼게요. 마진줄. 명포하겠죠. 기반학을 변형포진. 장고부름 1포를 면포로 넘기겠어. 빨리 도져야 되겠다. 늦게 도니까 또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나? 단계로 보지, 또 볼게요. 이 뿔은 굉장히 수비형 기뿔입니다. 이거 차가 나가야 되는데. 예, 이쪽을 안 공하시면 두겠다고 하네요. 아, 그냥 공을 바로 내리시고. 중앙으로 상이 나가겠습니다. 좀 다르게 둘게요. 내나 물어보고, 졸레나 물어보고. 굉장히 수비형 기쁨입니다. 올려서 두겠습니다. 예, 귀상이 좀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고. 코드 넘겨주고. 나는 공격을 좀 진행해봐야겠다. 아이고, 또 다시 공을 돌림. 이 공이 왜 왔다 갔다 할까? 알 수가 없는데. 공을 내려가 나중에 하코로 좀 넘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선택을 할게요. 싸움 한번 붙여볼까요? 먹으면은 차가 먹고 반대로 좀 돌겠습니다. 아까 먹지 않겠다는 거고. 포를 또 넘겨가지고 조르 달라고 응수로 볼게요. 졸 달라고 하고. 포가 뭐 말을 걸겠다 그러면. 차가 좀 좁네요. 차가 뒤로 도망가야 되네. 옆으로 가면 포가 차가는 소리 좀 있네. 여기 못 가고 여기 가면 포가 차가면서 차가 죽네. 2선 빠져볼게요. 이거 아니면 사 올려가지고 반대로 도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돌 걸려서 응수를 하셔야 되고요. 한 칸만 빠져봅시다. 일단은 걸려 있습니다. 초 잡고 굉장히 수비형으로 두셔가지고 뭐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귀상 나가자. 나중에 장군수 이런 건좀 아프기 때문에 귀상 먼저 한번 뽑아 올려줄게요. 반대로 돌겠습니다. 강공을 퍼봐야 되니까 포가 있어서 이게 당장 장군에 외통 나오고 그런 일들은 아니네요. 마포 있어서 상인인데 이런 자리 뜨는 게 나중에 상대방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가자. 왜 나? 차로 지켜야 될것 같은데요. 움직이면은, 아, 저, 야, 이거 상장부로 그냥 마루 치겠다는 건가? 장구로 부를 수도 있고요. 외통이니까 마루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로 이렇게 넘겼다는 건가? 밀고 가는 수도 좋고요. 밀고 가면은 때리나? 일단 먼저 장구 부르겠습니다. 마 없애놓고 보자. 그냥 일단 먼저 장구 부를게요. 상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마루 먹으라고 하고, 먹고. 포가 넘어서 아마 이쪽 자리 배치하겠죠. 사람 봐. 받아주고, 그 다음 밀고 갈게요. 봐달라고. 요걸 한번 지켜주고. 일단 이걸 받아야지 포가 넘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고 가는?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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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갖다 밀어 넣는 그런 것도 좀줄 수가 있고. 이 병이 지금 상대분 할 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밀고 가면 굉장히 아프죠. 다른 거지. 차가 잡으러 오더라도 산길이라서 이렇게 밀고 가거든요. 위험합니다. 다시 4시까지도 방송 몇번 했었는데, 이거는 뭘까요? 먹기 싫은데, 이러면. 또 먹기 싫죠? 기분 나빠가지고. 살립시다. 일단 밀면 아프죠? 4선까지 막으면 괴롭죠? 이거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거 눌러만 놔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괴롭습니다. 다음에 또한번더 밀어넣는 것도 있고. 양병의 힘을 다 실겠습니다. 예, 밀고, 이거 또밀 수도 있거든요. 먹으면, 먹고 장구 부르고, 포로 먹으면 이 장구 외통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냥 먹어버린다. 안 먹을 수가 없지. 마루 먹고 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밀고 가는 수가 나중에 여기 갖다 붙이면 포가 죽기 때문에 마루 먹고 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 당기겠다는 거. 먹으면 이거 당기겠다. 이런 것도 재밌네. 일단은 먹자. 먹고 갑시다. 이거 그냥 교환 부시기 좀 아깝죠.
상으로 치니까 좀 기분 안 좋은데, 이거 밀고 가면은, 이 다음 밀고 당길 것 같거든요, 상대편. 아니야? 뭐 아니면 가야지, 뭐. 한번더 밀면 죽죠. 대차? 밀면 넘긴다는 건가? 일단은, 마가 다시 빠져가지고, 이 조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한번 하면은, 이나요? 먼저 밀면은, 4승? 일단은 그냥 밀진 않고, 일단은 이 조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다시 빠져보자. 차가 뭐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 이 차가 못 뜨게끔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가 마땅히가 짤일 없는데. 어디야? 근데 때릴 데가 없네. 명막아 버리니까. 밀고 먹으면 막아 뜨는 것도 있거든요. 병을 한번 죽여볼까요? 취하면은 막아 뜨면서 이거 먹는. 고민이 좀 되네. 일단 강공화 봅시다. 줘보자. 포가 이걸 치면은 이게 먹고 잡고 나오니까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먹으면 막아 그냥 뜰게요. 먹는 순간 또 장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뜨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 맛되면서 졸, 포, 양빵을 공식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 먹으면은 먼저 밀면서 차를 쫓으니까요. 형태상 먹어야 될것 같고 포 올리고 졸 올리고 포가 이거 먹기도 좀 부담이 있는 게 먹으면 또 마장구 외통수가 선수라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려주고 일단은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병한 마리 죽이고 굳이 죽일 필요 없는데 수로 한번 내봅시다. 좋은 수는 포 올리고 졸 올리고 밀면 그냥 먹어보는 거죠. 그죠. 저렇게 두면은 먹고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를 당기나요? 일단 먹자. 요 조를 당기면은 뭐 요렇게 먹으면서 차를 먼저 걸 수도 있고요. 차 걸리니까. 이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상으로 먹으면서 양차 걸립니다. 양차. 아이고. 이거 먹으면서 2차 걸리고 2차 걸리고. 망했죠. 얘는 먼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장 외통이기 때문에. 워낙 좋은 수가 많죠? 먹자, 그죠? 차 걸리고, 양빵수. 그렇다 망했죠? 마을에서 차 걸리고. 먹는 순간 또 외통수도 먼저 있었는데, 이거 먼저 먹었어도 됐습니다. 무시하고. 이거 먹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마장통이 나서. 차 걸리고, 회기등. 이게 뭘 때릴 데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차가 지금 그냥 꽁이거든요? 뭘 때리고 죽을 데가 없습니다. 뭐 여기 올수 있는데 여기 때리면서 잘못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먼저 때린 것도 한번 볼까? 그냥 간략하게 두면서 이걸 때렸는데 먼저 여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먹지 못한다고 했죠. 마장 외통 나오니까 이걸 무조건 홍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것보다 그죠? 차를 잡고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둬도 뭐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걔한테 워낙 나쁘니까. 그리고 뭐 이걸 뭐 상으로 치든가 뭐 먹고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이거 먹으면서 그냥 계속 이거 노려주고 이거 노려주고 이걸 노리죠. 기마대 기마대국 같이 찾기 납부 해보고 마가 나와줄게요. 기마가 나는데 변형이나 면상도실 수도 있겠네요. 면포까지 나와봅시다. 기마 진출. 후수니까 기마 나가볼게요. 변형을 두는 척 하면서 다시 정형을 차리는. 상 진출. 자, 귀상 나갈게요. 중앙상도 안 났기 때문에 귀상 먼저 나가 써볼게요. 변호 쓸고 들어섭시다. 야, 이거 굉장히 수비형 장기네요. 귀상 나오면 이제 차가 세 번째나 잡아버리네. 볼래라 한번 물어보고. 올리나요? 그 정도 두겠죠. 중앙상도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이 나가서 이졸 달라고 하면서 죽겠다. 그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뜨면 걸리죠. 달라고 보자. 여기 때린 수하고 여기 때린 수, 양빵수.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일단 하나 취합시다. 지금 여기 장군에 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포가 졸 치는 수도 있는데,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 장군도 있으니까. 차가 중무수하고 돌 걸린 수. 아, 먹으면 같이 때리면서 걸렸다. 그런 의도네. 기셋이 뭐 먹고 갑시다.
일단 뭐 때려보지 뭐. 치면 같이 먹고 이거 죽일게요. 다음으로 지금 여기를 칠지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때릴 거거든요, 아마. 먹고. 뭐 이거 먹겠지. 그때 이제 한번 빠져볼까요? 상대체가 못 빠지게 먼저. 올라섭시다. 나 점수는 동일합니다. 점수는 동일하고. 수비를 좀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쓰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망공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뭐 밀어서 공격하는 것도 없고, 막아뜨면 그러니까 뭐 당겨도 되고, 뭐 밀면은 뒤로 뭐 도망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밀고 또 민다 뭐 그런 건가? 그런 수가 좀 있긴 하네요. 밀겠다. 뭐 줘도 되겠는데, 뭐. 밀면은 뭐 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먹으면 뭐 죽으니까 뭐 요거를 요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먹겠다 뭐 이렇게 둡시다. 죽게 그냥 교환해 주자.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병 당기면서 병이 중앙으로 당기면서 단단하게 죽는 사 올리고 퍼른기고 뭐이 정도 되겠습니다. 밀겠다는 건가? 사올려 볼게요. 잘 모르겠다. 뭔지. 먹죠, 뭐. 이거 먹으면 마주기 여기 먹어볼게요. 하다못해 그냥 상이라도 드시지. 귀마 걸려있고, 밀면 그냥 귀만 먹어봅니다. 다음에는 병 당겨가지고, 미는수 좀 방비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차가 올라가든. 저렇게 잘 두시네요. 일단은 차가 올라가 봅시다. 미는 수 있으니까 차가 한번 올라서서 한번 방비를 해줄게요. 당장은 차가 지켜줄까? 당장 죽지 않고 포를 넘겨올게요. 반대로 좀 돌겠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포를 한번 넘겨주고 대차를 보죠. 네, 대차합시다. 먹고 뭐 건수가 없어 보이죠? 대차를 해도 되겠습니다. 맞뜸이 어떻게 될까요? 맞뜸 수가 적어 보이는데 나가봅시다. 다음에 맞뜸에서 명포 잡겠다 이런 것도 안 걸리죠. 먹죠 이거. 마루 먹으면 마루 먹고 마가채면 마루 먹고 핵이득. 이제 마가 여기 뜨는 수 있는데, 그러면 포로 그냥 졸 때릴 거거든요. 맞아 부르지도 못합니다, 장기라서. 그럼 뭐 사올리면 어차피 쫓기는데. 사올려놓고 맞뜨면 이 죽어버리거든요. 살을 이렇게 올립시다. 내놔 먼저 하고, 맞뜨면 사망. 포에서 차 걸리고, 졸 걸리고, 맞뜨면 포 걸리고. 여기 갈수 있겠네요, 병 달라고. 병 달라고 하면 그냥 합병 한번 해줄게요. 어차피 여기 걸려 있으니까. 아 저기 먹으면 어떻게 돼? 아, 먹을 게 많네. 먹을 게 많아 또 고민되네. 아이고 일단 보내 나가 보자. 비싼 거 먹자. 비싼 거 내놔. 큰소리 넘쳐주고 일단 마포대는 확정이고요. 먹으면 포로 먹겠지. 일단 때리고 아까 때려서 마장 당장 안 돼. 일단 먹어보자. 포를 먹겠죠. 장고를 먼저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넘을 거란 말이지. 때리고 난 뒤에 잡으러 가는 수. 아니, 먹을 게 많아가지고 고민이네. 먹을 게 너무 많네요. 포 하나 없어 상을 달라고 해도. 에이, 이거 먼저 넘어가 보자. 상부터 달라고 하면 되죠. 오히려. 여기도 일단 걸려 있습니다. 먹고 일단 장고도 있습니다. 먹으면 차가 온다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마무리 가깝습니다. 그집 마무리 각이죠. 내놔. 상도 죽었고 이 졸도 일단 걸려있고 장군에 상 먹는 순간 여기에 걸리고요. 일단은 뭐둘게 많아서 예 일단 장군 때려보자. 아이고 송원님 어서오세요.
1대 장군, 포 장군. AI 다 먹어라. 모으면서 또 내놔. 비리님 어서오세요. 뭐 별거 없죠. 버릇님 되니까 별 수 없고. 이거는 뭐 기울었죠. 예, 아니 다 먹자 그냥. 먹고 좀 귀시나. 먹으면 또 장군해. 사깔 때리고. 일단 장군. 사로 받으면 포로 또 사 때리고. 다 먹고 줍시다. 줄초사이네요. 다음에 넘겨 장군 있죠. 넘겨주고. 장군수. 차로 달라고 하더라도 먼저 장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명겨주고. 씁니다.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쪽 비장군에 넘어가면 포가 넘어서 장군에 차로 떼워야 되거든요. 갔죠, 갔죠. 차로 막아야 되니까. 잘 넣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동생한테 또 한번 넘겨볼게요. 잠시만요. 야, 그냥 막 싸워져 버리네요. 그냥 바꿔먹고. 집을 막 진출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차 못 나오게 해버리고. 먹어버려, 그냥. 이야. 그냥 막 밀어붙이네. 인물이 많은 걸 보신 거 아네. 일단 패버리고 둡니다. 아, 상으로 치고 또 많아가고. 이야, 이거 뭐. 아, 이거는 장군 맞죠? 이거는 잘못 뒀죠? 난리 났죠? 돌 먹고 쳐주고 버리네. 기껏 나올 것 같은데. 야, 공도 안 만졌는데. 그냥 기껏 나와버리네. 야, 이거 마저 못 보신 것 같다. 그냥 끝나버리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